멋만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펌을 한 지 한 달 반이 돼서 기존에 지금 펌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탑부분에 골든 포인트 있는 이 부분에 그 뿌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 펌을 하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합니다. 뿌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으로 해서 뿌리를 더블로 피카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A에다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를 넣어서 네 했습니다. 도포하시고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3mm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요. 이 상태도 되지만, 17mm, 지가이롱의 17mm를 가지고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되고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네.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많이 살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지가이롱으로 뿌리, 그러니까 부분 펌하겠죠? 예, 뿌리만 제가 볼륨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금 펌하신 지 한 달 반 되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자라나오면서 볼륨감이 죽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다면 한 달 정도는 또 아름다운 볼륨감으로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놓으시고 17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또 앞쪽에서 한번 아파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mm가 들어가서, 네, 90도 각도에서 45도, 네, 글러브가 45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그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분 펌을 해서 또 한 달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볼륨감을 줬거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완전 건조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 뿌리가 많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뿌리가 울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펌 이렇게 뿌리 펌을 했을 때 어떤 자국이 나거나 뿌리가 꺾여 있거나 이 부분이 이렇게 울어버린다면 뭔가가 잘못된 시술이겠죠. 근데 피카의 CA로 이렇게 뿌리 펌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네.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